잘 벌고 잘 살자.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조원입니다. 네, 벌써 이번 한 주 금요일까지 달려왔습니다. 금요일은 또 장 마감일이니만큼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잘 살아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에는 또 연휴도 껴있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끝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원 씨, 네. 이번 한 주 만족스럽게 보내셨나요? 제 삶에 있어서 특별한 뭐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한 주는 아닌데요. 네. 그래도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수민 씨는 뭐 특별한 거 있었어요? 또 우리 주원 씨 말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번 주에 또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이 두 번째 주말 같고 아직 수요일 같고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추석도 있었고 10월 초에 연휴도 있었고 하면서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남은 한 달, 그리고 남은 한 해는 조금 달려가는 모습들을 가져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앞으로 남은 날들은 좀 숨차게 뛰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남은 날들을 숨차게 뛰어보려면 또 우리 오늘 방송도 숨차게 네. 이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또 알찬 소식들 많이 준비했잖아요. 네, 혹시 기대가 되시나요? 그럼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코너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순서로 또 진행이 될까요? 네, 저희 원래 그랬듯이 핫 이슈부터 경제 지식까지 그리고 국내 증시 브리핑과 이 미국 증시 브리핑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금요일 하루 마감 잘 하시려면 오늘 이 시간 좀 알차게 사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장 알아보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코너가 또 준비되어 있죠. 국내 증시 브리핑 두원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전장 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우려 완화와 이 중동 리스크 완화 거기에다가 반도체 호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이 코스피 자체도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코스닥 또한 금리 상승 부담과 차익 실현에 하락했는데요.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 보여지는 모습까지도 보여졌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감소되고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 감소에 이 유가 하락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S&P 500은 5,800포인트 도달 직전의 모습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엔비디아도 신고가 부근까지 도달을 했고 TSMC 호실적 영향에 반도체 업종 또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9월 FOMC 의사록 공개됐습니다만 이 특별한 내용들은 부재하면서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여러 우호적인 변수에 SK하이닉스 장중에 상승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는 흐름 보였는데요. 이에 수급에서는 외인 현선물 순매도세가 출회했습니다. TSMC의 호실적 발표에 미국 반도체 SK하이닉스 동반 상승했으나 AI 수에 없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소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영현 삼성 부회장의 사과문과 IR 설명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HBM 퀄리티파잉과 이 납품이 향후 중요한 변수로 또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닥에서는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경계감에 에코프로브엠 등 2차 전지주들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면 페트론은 일라이 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이후에 연일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라파스 등 비만 테마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은 9월 FOMC 의사록에서 예상보다 많았던 인하 의견에 3.1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간단하게 알아봤다면 간밤에 미국 증시 알아봐야겠습니다. 수민 씨, 네. 한번 해주시죠. 간밤 뉴욕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볼 텐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57.88포인트, 0.1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42,454.12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11.99포인트, 0.21% 내리면서 5,780.05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9.57포인트, 0.05포인트 하락하면서 18,282.05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 우려 그리고 고용 지표에 혼재된 신호 속에서 약보합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있었습니다. 9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상치인 2.3%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식료품과 주거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비록 8월보다 상승폭은 좁았지만 여전히 물가 불안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고용 지표에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8천 건으로 달성을 했는데 지난해 8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의 가능성도 일부 언급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도미노 피자가 연간 매출 전망 조정으로 인해서 1.08% 하락했고요. 화이자는 행동주의 투자자의 법적 조치 예고로 2.85% 하락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허리케인과 중동 불안에 대한 공급 우려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WTI는 배럴당 $75.85로 3.6% 상승하면서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간단하게 우리 시장 톱파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치고 있는 뜨거운 핫 이슈들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원 씨, 오늘은 또 어떤 핫 이슈가 준비되어 있나요? 핫 이슈인데 자꾸 제가 추운 소식을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또 추운 소식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고전을 겪고 있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그 주된 이유가 HBM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HBM을 통해서 이 하이닉스에게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8단을 아직 공식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12단이라는 어쩌면 조금 무리수 같은 모습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직원의 방사능 피폭 사건도 이 삼성전자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 직원과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주가에도 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의혹에 대한 심판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방향은 보여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수미 씨, 이렇게 네. 많은 악재들이 삼성전자에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떨어졌어요. 이유가 어떤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는 실적 충격 후폭풍을 겪으면서 어제 장에서는 결국 5만 전자를 찍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증권가들은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항상 하락할 때 이렇게 손잡고 같이 가줬던 SK하이닉스가 어제장에서는 한미반도체와 함께 장 초반부터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삼성전자를 좀 대조적으로 외롭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수미 씨?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계속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던 만큼 주가 흐름도 조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삼성전자는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 직장 1위까지도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어제 발표한 조사에 참여한 이 임직원들은 소속 회사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한 의향이 있는지와 함께 급여, 인재 개발, 원격 근무, 옵션 등의 기준에 따라서 회사를 평가했는데요. 불과 재작년만 해도 삼성하면 정말 모두가 사랑하는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더욱더 사랑을 받는 기업이었을 만큼 이번 결과가 이 삼성에게는 굴욕 아닌 굴욕적인 결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삼성은 이번 조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을 조금 앞세우면서 3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수민 씨, 지난 7월에 있었던 이 노조 파업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또 노조 파업이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또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이어서 악재가 또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조 파업이 다른 기업에서는 조금은 일어나는 일인데 이 삼성에서는 또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주 일어났었을까요? 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떤가요? 네, 아니에요. 바로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위기였던 이유는 1969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돌입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안팎으로 위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삼성이니만큼 이번 실적을 좀 계기로 발판 삼아서 재도약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은 추웠던 저의 핫이슈 여기까지 같이 알아보시고요. 우리 수민 씨가 준비한 핫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핫이슈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오늘의 핫이슈가 테슬라인 이유가 바로 서학개미 덕분인데요. 수원 씨, 네. 서학개미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잘 내용은 모르겠는데 뭐 서학개미 이러면 서양에서 뭘 하는 개미들인가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에 관심을 많이 나타내게 되면서 오늘의 핫이슈가 또 테슬라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에 국내 투자자들이죠. 즉 서학개미들이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외화증권 보관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제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보관 금액 1위 자리에 오른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서학개미들이 주로 함께 투자했던 ETF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ETF가 결제 금액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테슬라와 더불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원 씨, ETF 네.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요즘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등락률을 반복하면서 조금은 확실한 지수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원 씨의 입장대로 투자자분들도 ETF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보관 금액이 1,379억 4천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분기 대비 8.3% 증가한 수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는 약 186조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결제 금액은 1,746억 7천만 달러에 달해서 37.5%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화 주식 부문에서 테슬라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관 금액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엔비디아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따르고 있습니다. 보관 금액 상위 10개 종목들이 전체 외화 주식 보관 금액의 47.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이 여전히 우리 서학개미들의 핵심 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자료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원 씨의 요즘 핵심 종목은 뭔가요? 핵심 종목이라고 할 게 딱히 없긴 한데 네. 제가 그 분기별로 좀 좋아하는 종목들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혹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현대차가 딱 기억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네. 현대차인가요? 현대차에서 LG전자로 또 옮겼습니다. 제 마음이 LG전자로 좀 옮겼는데 그러면서 LG전자 이렇게 뭐 좀 상품들 진열해 놓는 것도 많이 관심 있게 보곤 했어요. 네. 뭐 그러다 보면 언젠간 LG전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LG전자 입사를 목표로 우리 수원 씨가 또 모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또 ETF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결제 금액 부분에서는 이 미국 반도체 지수를 3배로 투자하는 ETF 속쓰리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 주식과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여전히 결제 금액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서학개미들의 꾸준한 투자 대상임을 입증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이 전체 외화증권 보관 및 결제 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선호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쏠리고 있는 만큼 이 로보택시 발표 이후의 테슬라의 행보에도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추웠던 핫이슈부터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핫이슈들까지 다채롭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또 네. 어떤 주제로 나눠보면 좋을까요? 수민 씨, 지금이 몇 세기일까요? 21세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1세기 투자 트렌드에서 좀 잘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수민 씨와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21세기에서는 정말 투자 환경까지도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화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트렌드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수민 씨, 디지털 자산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를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있겠고요. 이 자산들의 특징이 중앙기관의 관리가 없이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 지금 종류를 좀 들어보니까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네. 이 디지털 자산의 리스크 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디지털 자산의 리스크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해킹의 위험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 화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다 트럼프 관련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ESG 많이 알고 계시죠? 네. ESG 투자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ESG라는 게 정말 21세기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투자 방법일 텐데 ESG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신경을 쓰고 있느냐가 아무래도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 또한 단순한 수익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 ESG 경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잘 소화해내고 있는가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는 투자자들이 환경을 막 망쳐가면서까지 매출만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착한 기업에도 네.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모습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ESG 같은 경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걸 보면은 좀 ESG가 좀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ESG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이 ESG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ESG 펀드의 자산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도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이 ESG 투자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 또 네. 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일 것 같은데 인공지능과 지금 자동화 투자 같은 경우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많은 변화로 와닿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잘 이용하면 너무나 유익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는 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져다 줘도 정말 빠른 시간 내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내고 이런 패턴을 또 투자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바로 좋은 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I 투자 우리가 잘 공부만 하면 정말 많은 유익함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AI가 결국에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가장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언제 팔고 언제 사야 할지가 우리 투자자들의 가장 오래된 숙제일 것 같은데 AI가 도입되게 되면 이 의사결정이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리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과도하게 AI에 의존을 하게 되면 시장의 비정상성으로까지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투자 생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나 보면 좀 불변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또 언제까지나 개인 투자자잖아요. 네. 이 개인 투자자, 이 역할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아무래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로 존재하는 한 이 영향력은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나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됐고요. 아무래도 직접 투자에 나설 때 좀 더 유익한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사실상 이 시장 자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더 큰 건 맞는데 이 기관과 외국인이 움직이게 하는 힘은 결국 개인 투자자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 좀 경제 생활을 한다면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뉴스에 속지 말자가 있었죠. 아무래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를 할 때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허위 사실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NS나 언론에서 나오는 매체들을 모두 믿지 않고 내 주관을 가지고 판단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정말 우리가 나의 주관을 가지고 확실하게 투자했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면 나중에 좀 기업이 휘청하더라도 후회는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 좀 어디서 공부하면 좋을까요? 아, 주원 씨가 자연스럽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SNS에서 떠도는 허위 정보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수차례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들 진행해보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공간 팍스 통신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장 개장 전부터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들을 어떻게 선별해야 할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팍스 통신망에서 감 잡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팍스 통신망 텍스트로 된 공부 자료들 제공해드리고 있는 한편 또 영상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 우리 주원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에 팍스탁 세 글자 치고 들어가시면 또 간편한 방법으로 투자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운동 잘하시는 분들은 운동 관련된 네. 종목들을 좀 구독을 하고 있고 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먹는 거 맞아요. 많이 구독하고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경제 활동에 관심이 많다면 이 부분도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꼭 투자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지체하지 않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경제 공부를 쉽고 말랑말랑하게 풀어드리는 수민이 시간이 오늘도 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이죠. 오늘은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최근에는 무엇 하나를 구매한다기보다는 구독하는 경향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흑백 요리사도 오늘 말씀드릴 구독 경제 플랫폼에서 또 인기를 끌었었는데 오늘은 또 그런 의미에서 구독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독 경제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구독 경제라는 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원하는 서비스 혹은 상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이 또 구독 경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이런 잡지 구독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범위가 훨씬 확장이 됐습니다. 영화부터 음악, 전자책뿐만 아니라 식사 배달과 의류 대여, 그리고 자동차 이용까지도 그 범위가 확장이 됐는데요. 이 구독 경제의 특징이라는 게 소유가 아니라 이용에 중점을 두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이게 내 소유가 되는 것에 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었다면 요즘에는 물건을 빌려 쓰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것이 이 구독 경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구독해서 이용을 하다 보면 내가 꼭 필요한 것만 필요한 타이밍에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구독 경제의 인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구독 경제를 선호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편리함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구독 경제 이미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체감하실 것 같은데 이 편리함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구독 서비스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들이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또 장점으로 기능을 할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들이 또 쏟아지고 있는데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편리함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새로운 영화를 구매할 필요도 대여할 필요도 없이 많은 선택의 폭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1번 편리함은 꼭 가져가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비용 절감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구독 서비스라는 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를 구매하지 않고 매달 월 단위로 구독을 하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시불과 할부의 개념처럼 한 번에 많은 부담을 들이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2번 비용 절감 이 측면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성입니다. 이 부분 넷플릭스 구독자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구독 서비스가 정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구독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매달 다양한 의류들을 선택해서 구독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보다도 다른 스타일들을 매번 다르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새로운 경험들을 쉽게 연출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독 경제의 다양성의 매력에 빠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 구독 경제를 이용하시면서 편리함과 같은 여러 가지 매력들을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원 씨도 이런 구독 경제 이용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구독 경제 이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어요? 어쨌든 여기에 나온 거 다 맞는 것 같아요. 편리함도 있고 비용 절감도 있고 네. 다양성도 있는데 뭐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딱 골라서 그것만 볼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제가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거든요. 알아보니까 요즘에는 옛날에 SNS 같은 경우에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하는 그냥 예쁜 얼굴, 예쁜 사진을 많이 올리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네. 지금은 얼마만큼 정보성이 있냐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런 거 봤을 땐 이 다양성에서의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더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거를 전달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서 네. 뭐 SNS로 또 다른 부업적으로 자산을 늘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오늘 구독 경제가 좀 그런 분들에게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원 씨가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구독 경제라는 게 우리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다 보니까 또 우리 경제 시장에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경제라는 것도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키워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 구독 경제라는 게 정말 많은 성장을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독 경제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디지털화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잡지나 신문 같은 콘텐츠들을 지류로 소비를 했었다면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디지털 콘텐츠로 소비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음악부터 영화, 책까지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디지털화라는 게 구독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뽑히는 게 밀레니얼과 Z세대의 등장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디지털에 익숙한 신인류가 등장했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경험을 중시한다. 이게 바로 이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우리 소비 생활에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Z세대의 특징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화를 소유해서 내가 가지고 있기보다는 일회성으로 여러 번 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독 경제의 예시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넷땡릭스, 스포땡파이, 그리고 밀키트부터 의류 구독까지 정말 많은 구독 서비스가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정말 유명한 게 또 이 넷플릭스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게 되면 수천 개의 영화, 그리고 TV 프로그램까지 한 번에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상파 채널보다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이런 구독 서비스가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스포땡파이, 이 음악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음악 어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음악을 바로바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하는 음악을 바로 제공해 줄 수 있다 보니까 큰 인기를 끌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류와 밀키트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요즘에는 이 의류와 밀키트뿐만 아니라 향수 구독도 있고요. 꽃 구독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향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다는 게 또 구독의 장점이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꽃시장 가서 매일매일 꽃을 사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사실 플로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 꽃의 베리에이션을 맞추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이 쉽게 비대면으로 내 집 앞으로 꽃을 배달해주다 보니까 이런 구독 서비스도 최근에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구독 경제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영상 매체들을 구독하는 서비스들이 줄을 이뤘었다면 최근에는 우리 문화 생활을 구성하는 구독 서비스들도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아진 구독 경제, 우리 주원 씨는 어떤 서비스 이용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가지 가장 유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두 개 다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쿠팡 같은 네. 경우에는 로켓 와우 회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짜로 쿠팡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팡이 좀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보고 있고 또 유튜브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유튜브를 또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에 대한 구독 조금은 저한테는 좀 매력이 없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네. 근데 제가 수민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구독 경제, 네. 지금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구독 경제 했던 거 아시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어릴 때 우유 집 앞에 오지 않았나요? 맞네. 그런 것들과 아버지가 보시던 신문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또 다독가잖아요. 네. 이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은 건데 네. 아이북랜드라고 어릴 때부터 7개씩 이렇게 책이 왔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구독 경제가 옛날부터도 네. 좀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정말 디지털화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쉽게 구독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는 잡지로 또 예시를 들어드렸었는데 주원 씨가 우유로 또 예시를 들어줬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풀었던 학습지 같은 것들도 이 구독 경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실물과 지류에서 디지털화됐다 이런 부분이 유일한 차이점일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생활에서 익숙해져 왔던 구독 경제가
디지털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 부분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독 경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구독 경제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제가 사진으로 쉽게 가지고 와봤는데 장점에는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부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지출하지 않고 매달 적은 금액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신발처럼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한다. 유연한 경험들을 제공한다는 부분이 구독 경제의 장점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장기적으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구독하다 보면 콘텐츠의 선택성도 넓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경제적인 측면도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또 돈입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결제된다는 부분이 이 구독 경제의 단점으로 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실제로 결제를 계속 진행해놓고 자동 결제여서 까먹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구독 경제의 장점과 단점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 구독 경제가 상당히 장점이 많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구독 경제의 발전을 응원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이 구독 경제의 미래입니다. 우리 주원 씨, 최근에 이렇게 많은 구독 경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나중에는 어떤 구독 경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떤 구독 경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를 좀 구독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네. 이런 쪽으로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싶은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네. 조금 홍보를 하자면 네. 팍스탁이 네. 좀 많은 구독 경제의 부흥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미래적으로 좀 전망이 있나요? 또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구독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물건을 소유하지 않게 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경험들로 소비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독 경제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가구, 심지어는 전자제품까지도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구독 경제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새로운 소비 패턴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 수민이 시간, 구독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재미있는 구독 시스템 가져가 보시면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즐겨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수민이 시간은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경제 공부는 계속되는데요. 주원 씨가 재미있는 퀴즈 타임으로 잠시 뒤에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시간에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 타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결혼이 도대체 우리 시장과 무슨 의미가 있냐, 연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분명한 연관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결혼하면 떠오르는 게 많은데요. 코로나 때 결혼하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뭐 결혼식에 초대하는 인원부터가 문제가 됐겠죠. 그 당시에 어땠나요? 규제가 계속해서 달라졌죠. 뭐 3명 모이라고 했다가 아니 5명 모여도 돼 했다가 아니 2명만 모여야 돼 했다가 아 백신 맞으면 3명까지 만나게 해줄게 했다가 아 안 돼 혼자만 돼 했다가 다시 백신 2차 맞으면 3명까지 모이게 해줄게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정부 규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이 결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좀 혼란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또 청첩장 모임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몇 명씩 모여서 몇 번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 사안이 됐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또 식장 규모도 달라져야 됐을 텐데 이분들이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거리두기 해제 후에는 결혼식장 문의가 폭등을 했다라고 해요. 서울의 특급 호텔들은 그 연도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찰 정도로 그 수요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수민 씨한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수민 씨, 결혼. 좀 수민 씨한테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결혼하면 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아 저는 이 결혼, 웨딩 컨셉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학부 때 의류학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졸업 작품 때 이런 웨딩을 컨셉으로 또 옷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뭔가 하얗고 반짝반짝한 분위기가 좋아서 그것도 차용을 해서 의류를 만들었었는데 네. 이 부분이 또 생각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대학 시절이 또 생각이 네, 나시는 그렇죠. 거예요? 학부 때 이렇게 옷을 열심히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수민 씨 개인적인 결혼에 대한 로망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아 제가 그 로망이 진짜 있는데 제가 그 옷을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결혼식 스냅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네. 내가 만든 옷을 입으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신랑 옷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신랑 옷도 하얗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얗게 입는 이렇게 보통은 까맣게 하얗게 입는데 네. 그렇게 좀 원톤으로 가져가도 멋있지 않을까? 이런 로망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수민 씨의 이 어린 되게 순수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순수한 이야기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민 씨와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하면 떠오르는 거 참 많은데요. 여기 격언들이 참 많은데 결혼해봐라 당신은 후회할 것이다. 그러면 결혼하지 마라 당신은 더욱더 후회할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고요.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격언들이 나라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결혼에 대한 수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많은 분들이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고 사실혼 관계가 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 그럼 결혼 자체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이라고 했어도 사실상 아이를 여러 명 낳았을 때와 투자하는 금액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팬데믹 전후로 결혼의 트렌드가 확연하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결혼 팬데믹 전의 트렌드는 뭐 스몰 웨딩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 팬데믹 이후로는 럭셔리 웨딩이 다시 한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빈 손예진 부부가 결혼할 때 굉장히 예뻤잖아요. 그때 그 결혼식장의 수요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날짜를 미루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결혼에 더 이상 투자하는 금액을 아까워하지 않는 인원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결혼율이 낮은 이유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육아, 아이를 보는 건 너무 좋은데 육아 비용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결혼 시작부터 돈입니다. 여기 현빈, 손예진 부부 있는데 이분들은 뭐 그렇게 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웨딩 자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하면서 웨딩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좀 중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호텔까지는 아니지만 호텔에 준하는 식당을 좀 알아봤는데요. 한 인원 250명에서 300명 기준으로 알아봤을 때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사실상 1억 많이 드는 편이긴 한데 과연 이 젊은 신혼부부가 얼마만큼이나 1억이라는 가격을 좀 감당할 수 있을지 하면 내가 1년에 한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 정말 저가까지 낮춰서 하고 싶은 사람은 또 몇이나 될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치고 필요 없음이라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전에는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성세대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산 양육의 부담감까지 더했을 때를 봤을 때 이 고용의 불안정성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죠. 내가 육아 휴직을 내고 이런 것들은 다 뒤로 생각하더라도 그 외에 따라오는 희생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엄마에게 희생이 많이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들도 육아 휴직을 내고 그러다 보면 승진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러면 내가 결국에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결혼과 육아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굳이 내가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않아도 부양할 가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까지 좀 덜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혼에 대한 수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세대는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이 알고 있듯이 결혼정보회사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매출이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지하철역만 가도 이 결혼정보회사들의 광고를 계속해서 볼 수 있을 만큼 이 기업들의 매출 견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사랑에 대한 열망 식지 않았습니다. 연애 프로그램 많이 보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연애 프로그램 보면 이 출연자들이 굉장한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방송인으로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에 대해서 할 때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꼈고 그럼 이 대중들이 사랑에 대한 열망이 얼마만큼이나 아직까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혼 시장 어떨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쟁쟁한 매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스몰 웨딩의 유행에 이어서 럭셔리 웨딩이 다시금 트렌드를 좀 주름잡고 있는 상황에서 신라호텔, 시그니엘, 워커힐호텔 등 이 서울 시내 주요 5성급 호텔들의 예약이 꽉 찼다라고 합니다. 이에 여러 웨딩 관련주들은 코로나를 지나서 지금 금세 흑자를 전환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나만 돈이 없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럭셔리한 웨딩들의 수요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 좀 개개인에게는 좀 아쉬운 느낌을 들 수도 있는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들이 좀 이런 웨딩 관련주로 해서 좀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곳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요 2020년 국내 최초의 도시명 복합 리조트 제주드림 타워를 오픈하면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합해서 14개의 레스토랑과 바 그리고 카지노, 케이패션, 전문 쇼핑몰까지 갖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름 자체는 생소하실지라도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의 주가 조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한 번쯤 숙박도 해보고 싶고 여기서 뭐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한번 발이라도 담가보고 싶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 계열사로서 약 10개의 면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호텔과 영화 그리고 레포츠 레저 사업까지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영업이익이 다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을 좀 기대해보면서 내가 주목은 해봐야겠다. 이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하이마트 하면 좀 생소할까요? 하지만 제 시대까지만 해도 뭐 하이마트로 가요 이 CM송을 우리가 그냥 너무나 편하게 부를 정도로 우리 하이마트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죠. 하이마트 지금도 1위 카테고리 킬러 업체로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이 최고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만큼 지금 계속해서 소비와 합리적인 소비를 제공하는 이 하이마트 좀 집중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뭐 사실 혼수 가정을 좀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할인율도 높다라고 하니까 뭐 결혼하시는 분들의 돈이 많이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도 좀 짚고 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셨다면 웨딩 관련주까지 우리가 알아보는 거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런 인사이트 생활 속에서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계속해서 챙겨보시면서 좀 꾸준히 발전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